모두들 터라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모르시는 네. 분들 많지만 국정감사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국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거죠. 네. 1년 동안에 어떤 사업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국회가 그 예를 들어서 너네 이거 왜 똑바로 안 했냐? 이거는 잘했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를 장관들이나 이런 주무부처의 실권자들을 앉혀놓고 그죠. 다독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라는 게 굉장히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더라도 소위 누가 막 정치에 너무 과몰입한다 이런 얘기 아니더라도 국정감사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시사적으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죠? 이게 여기서 이제 검정고무신 사건이 다뤄졌어요. 이우영 작가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그죠. 네.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체부가 형사련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를 형사련이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사실 우리가 이거 얘기하면서 시정명령 하면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무대응했답니다. 무대응이요? 아예 아무 대응이 없었대요. 형사련 측에서는 무대응이었습니다. 지금 네. 대응이 없었다고 이제 이우영 작가님 유족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이게 10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분쟁,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문제를 다루면서 그 아내분이신 이지현 씨가 청구인으로 출석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승수 의원이 물어봤어요. 15년간 저작권으로 받은 돈이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문체부가 시정령 내린 거는 그때 보상하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보상이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지현 씨가 시정명령에 반응한 게 없고 형사련이 소통을 원하지도 그리고 연락을 해오지도 않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정명령을 보고 소통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어기더라도 과태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형사련에서 어쩌라고 하고 배를 째도 자기들이 낼 돈이 별로 없다는 네. 얘기죠. 배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손을 떠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지현 씨가 말씀하신 게 아내분이 말씀하신 게 다시 만나서 협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시정명령에서는 협의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유족 측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죠. 이게 불공정 계약인 거는 다 나와 있는데 문체부도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이게 다시 얼굴을 보고서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10월 10일이면 이미 지났거든요. 9월 말까지여서 그래서 이미 뭐 그냥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요거는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문체부 장관하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 중단 또는 배제. 이게 이제 그 시정 명령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페널티란 말이에요. 형사련 측에서 배를 쬐을 때 받게 될 페널티. 네. 너무 작죠? 네. 최대 500만 원. 그리고 아무리 그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만 참으면 되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죠. 그때도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미 불공정 계약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서 처벌 조항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나쁜 놈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는 지적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내분도 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니라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그 유족들이 겪은 이런 고통들을 다 같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제도로는 그게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뭐 속상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체부 장관도 문체부가 존속하는 이유 중에 창작자 권리가 제일 중요한데 시정명령으로는 아무것도 그 고쳐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을 했고요.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이긴 하지만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문체부가 좀 관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제도는 있습니다. 뭐 신문고 제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뭔가 제도들이 있는데 제도만 늘어나지 현장이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자아비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장관이 했어요. 문체부 장관이 했고 그 다음에 소통 창구를 좀 더 강화하고 신문고 제도로 좀 이렇게 하나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예방조치 무엇보다 발생하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조치를 하는데 만들어 좀 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보호 조항이 있더라도 개인 작가한테 너무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문체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게 대놓고 배째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업주들이 배째봐 했는데 못 째는 거예요, 배를. 그렇죠.
쬐라고 했을 때 진짜 확 쬐버려야 정신을 차릴 텐데. 표현은 과격하지만. 예, 안 쬐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고쳐야 된다고 이미 수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그게 나아진 게 지금 이건 거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번 그 후속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 사안이 몇 개 있죠. AI 관련된 것들을 비롯해서 검정 고무신 얘기도 지금 거의 몇 개월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상을 못한 건 아니지만 예상 중에서도 이게 안 좋은 케이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걸 뉴스를 듣고 주변하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체부를 비롯해서 국정감사에서 가장 무서운 건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특히 그 업계의 분들이 대부분 이 사안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열받네 정도라고만 일단 인지를 하고 계셔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도 검정고무신 사건 추가 소식인데요. 네.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재훈님 죄송할 거 없어요. 퍼센트로 때려야 덜덜덜 하는 건 맞아요. 네. 미국은 사실은 약간 네. 미국은 진짜 째잖아요. 네. 약간 아 그래? 배만 째시고 싶어? 이러고 물어보죠. 뭐, 배만 째라고? 이러고 쨘단 말이에요. 네. 퍼센테이지로 쭉 때리는 거 말고도 약간 그 괘씸죄에 해당하는 네. 뭐라고 할까요? 일단 환수. 그렇죠. 환수하고 가중처벌 네. 쪼에 맞아요. 그런 종류의 돈으로 때려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기업을 상대로 저런 종류의 뭔가가 필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실 거 없고요. 물론 뭐 미국이랑 여기 깊게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의 법 체계가 달라서 영미법과 대륙법이 막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그죠. 그냥 속 시원한 건 시원한 거니까 그 말씀하시는 건 뭐 문제 없죠. 네, 그 정도야 뭐. 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설이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 그렇습니다. 어이가 없죠. 네. 형설 N에서도 걸었어요. 네. 그래서 검정고무신 그 사건에서 이건 작가님과 출판사 형설 N 여기가 이제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고 나도 한방 너도 한방 하려고 했어요. 네. 형설이. 형설이 총액 2억 8천만 원인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네. 민사소송을 냈고 그러니까 이쪽 유족 측에서도 당시에 또 살아계시던 이용 작가님이 이제 맞고소를 하셨고 그래서 고 재판 결과인데요. 일단 1심 결과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형설에는 앞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족 측은 이 계약이 무효가 된 시점까지의 계약은 유효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유족들에게. 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사이의 계약은 이제 무효하다라고 확인을 해줬고요. 네네. 계약의 더 이상 효력은 없다. 네네. 다만 이 계약이 효력이 있던 시점까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작가 측에서도 기뻐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죠. 네. 형설인 쪽에서는 사실상 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배상은 받게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찜찜한데 유족 측이 좀 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약간 찜찜한 거예요. 지금 네. 양쪽이 모두가. 그래서 얼마나 배상하라고 했냐? 대략 한 7,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 유족 측이 형설 N에다가 한 7,400 정도 지급을 하고 네. 대신에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는 유족 측이만 쓸 수 있게. 네. 근데 이게 또 이 뒤로 가면 더 복잡해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네네. 네. 작가님들 그 유족분들께서는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자체가 무효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족 측 변호인이 검정고무신이 결국 작가와 유족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는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쉽다. 이 아쉬운 부분은 2심에서 충분히 다퉈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2심으로 갑니다. 네. 지금 2심으로 양쪽 다 항소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족분께서 너무 떨리고 힘든 밤을 보냈다라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우영 작가가 만족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항소해서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게 재판부에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와 해지가 다르거든요. 네네. 해제는 완전히 뒤엎어서 계약하기 이전 시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무효화. 예, 없던 계약. 그죠, 그죠. 해지는 해지한 시점까지는 유효한 계약. 그렇죠. 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유족 측에서는 계약의 해제를 원한 것이고 네네네. 이쪽 법원에서는 이 계약을 해지된 게 맞다라고 본 거예요.
사실 뭐 개인적인 그 개인 작가가 보통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스튜디오나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양측에서 한쪽 과실 100%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법리적인 다툼 요소가 있다고 할 경우는 해지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뭔가 불합리하고 문제가 아주 많은 계약인 경우에는 해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좀 그렇지 않게 된 상태라 아쉽고요. 일단 이 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 줄 요약을 하면 아직 싸우고 계시다. 네.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네네. 그러면 판사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판사분들이 진짜 경무잖아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되게 어려운 사안들이 있고 업계 사람들에게 상식인데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공부거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은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경우인데 이 업계에 모두가 알고 있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뭔가 온라인상에서 발언이 되고 있어. 그러면 보통은 더 빡세게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판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사는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에요. 네네. 이 말이 뭐냐면 상사고 뭐고 대통령이고 뭐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들은 독립된 권한을 보장받는데 네네. 이 판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아 이게 이쪽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데 우리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관행이라고 볼 수 없겠구나. 네네네. 이쪽에서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이런 그 재판 소식이 나와요. 그때 방청하러 가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습니다.